마이크 켜라 빵떠가. 오케이. 안녕. 여러분들한테 오늘 새로운 친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짜잔. 새로운 백종봉이 도착했습니다. 왜냐면 기존의 백종봉은 모가지가 부러졌거든요. KSH님도 당신 이름은 백정? 어. 어, 너 혹시 아픈 거 아니지? 지호 보내주고 새로운 백정봉이를. 하지만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요. 얘는 다른 친구예요. 일단 그동안 고생했던 우리 백정봉이한테 아프리카 때부터 함께했던 우리 백종봉이가 정말 누나가 나를 만들었어. 처음에는 진짜 여기 이상한 미친 여자가 무슨 초딩도 아니고 저런 거 들고 하냐고 사람들이 맨날 뭐라 했거든요. 그때도 꿋꿋이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어. 언니 고마워.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다 진짜. 새로운 백종봉을 프린세스 매직봉 360도 회전하는 화려한 불빛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효과음. 이거는 무슨 만화에 나오는 애가 아닌가 봐. 3세 이상 10배 스펙트라서 할 말이 없네요. 아 근데 백종봉이 내가 처음에 말이야 아프리카 있을 때 이제 나는 리액션이 없는 거야. 별풍선 리액션이 다시 어떻게 하면 게임에 방해 안 되게 리액션을 깔끔하게 하고 넘길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그거에서 이제 나온 아이디어가 이거였어. 그게 바로 그때 이제 태어나게 된 게 우리 백종봉입니다. 오 일단은 때깔부터가 좀 다른 것 같아. 벽으로 떼서 설마 돌아가는 색깔도 다른가? 야 잠깐만 불빛이 다른데? 불빛이 반짝반짝하지 않아. 근데 얘는 반짝반짝해. 얘는 이게 다 달았었나봐. 몰랐어.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샀어요. 하나를 더 요술봉을 흔들면 효과음이 난대 얘는. 아 어우 되게 작아요. 한 손에 딱 들어오는데? 그치 다른 요술봉들은 되게 조그매요 보통은. 근데 이건 애기들이 갖고 놀기에는 좀 크거든요. 나한테 뭔가 딱 맞는 그런 느낌이야. 물론 제가 좀 키가 작긴 합니다만. 아 여기도 이걸 빼볼게요. 어 나 기대돼. 이게 온오프를 해야 되는 건가? 온을 시켰어요. 소리도 안 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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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라고 장미봉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백종봉도 사실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보조무기? 아 보조무기 마음에 들어요. 보조무기 마음에 들어요. 와우에도 있고. 아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